자, 우리 기출 문제 한번 봅시다. 맨 1페이지 보면, 맨 위에 머리만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단원별 또는 진도별로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는데, 굳이 이제 따지면 2019, 18, 17, 16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최근에 나온 거 위주로 좀 중요도를 많이 레이팅을 두시면 되겠고, 영상을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시고, 그죠? 자료는 제 카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협이 정부에 대한 조직과 공무원 활동 맞죠? 2번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 국민의 삶의 질 증대 뭐 좋은 말이네 맞네요. 3번 환경과 상호작용 그러면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은 우리가 개방체제다 폐쇄체제다 개방체제다죠. 4번 정치권력 배경 아니 이제 정치성이라고 얘기하죠.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 독점한다.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답은 딱 봐도 4번 같죠? 행정의 상대적인 풀이니까 독점이라기보다는 독점성이 강하다 이런 정도 그죠? 또 해설해 보는 것처럼 최근에는 오히려 민영화 민간 위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독점한다는 것은 좀 틀렸단 말이죠. 자, 2번 보시죠. 행정 개념. 2009년 문제인데 넣어놓은 이유는 가장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 대규모 조직의 보편적 현상 맞죠? 관리, 수단, 봉사를 강조하는 거죠. 2번 최근 행정 개념,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 조직 간의 연결 내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꼭이 단어가 놓습니다. 이 최근이란 단어가 꼭 놓죠. 이렇게 가버넌스라는 말이 놓으려면 최근이란 말이 꼭 놓죠. 현대 형정이라고 하지 않고 최근이라는 표현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3번 좁은 의미 공공목적 달성 맞죠? 좁은 의미는 공공목적 달성 이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행정은 정치 과정과 분리된, 정치 과정과 분리된 단어 자체에서 이미 틀렸죠? 정답지에 오타가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행정은 정치성이 있다는 거고. 자, 3번. 요게 작년도의 행정사 문제입니다. 행정사는 여러분, 2013년부터 시행됐는데, 특이하게 25문제가 나오고,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 우리나라에서 행정학 객관식 문제 중에 25문제가 나오고 오지 선다는 하나 더 있죠. 국회 8급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요 행정사는 문제가 좋아요. 자, 비교입니다. 옳지 않은 것. 행정, 공익, 경영, 이윤 극대화. 2번. 행정은 경영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 3번. 행정은 평등성. 경영은 이윤 추구. 차별. 4번. 행정 경영 능률 추구 유사한 관리 기법. 5번. 행정은 관리적 측면, 경영은 권력적 측면. 딱 봐도 답은 5번이죠? 권력적 측면이라는 게 같은 말에 뭐가 넣었어요? 뭐, 강제성이라고 놓을 수도 있고요. 정치성이라고 놓을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깔끔하죠, 그죠? 문장도 좋고. 넘어갑시다. 다음, 4번. 여기서부터는 엄청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재화의 유형에 따른 구분이죠. 자, 일단은 가에 갑시다. 가는 뭡니까? 사적재 또는 시장재죠. 그럼 라는 공공재가 되겠네요. 옆으로 풀지 말고 항상 대각선으로 풀라 그랬죠. 반대 개념을 명확하니까. 시장재와 반대가 있는 라는 공공재가 되겠죠. 자, 공유제 찾아보시죠. 비배제니까 다가 아마 뭐겠어요? 그렇죠. 공유제가 되겠죠. 그럼 나는
요금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됐습니다. 밑에 보기 2에 보면 가에 동그라미 치고 가는 뭐였죠? 시장제였죠. 나는 뭐였죠? 요금제였죠. 리언으로 연결하시면 가는 디거스로 연결하면 되죠. 나는 리얼로 연결하면 되고 다는 공유제니까 이건 나는 공유제죠. 자 그럼 이제 전기통신사 요 A는 딱 봐도 돈 내는 것들이네. 무슨 제? 요금제가 되겠습니다. B는 뭐 딱 봐도 시장제가 되겠고요. C는 공공제네요. D는 이거 자연재해와 자연동식물은 뭐요? 공유제니까.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공유제, 기억은 다시 어디로 연결하면 돼요? D로 연결하면 되죠. 공공재는 C로 연결하면 되고 시장재는 B로 연결하고 요금재는 A로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대충 맞춰보면 답은 아마 1번이 될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2018년 서울 7급에 나왔죠. 여기 제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사실상 보기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녹화해놓은 것처럼 보기에서 연결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확인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껏 시간 투자해서 풀었는데 틀려버리면 뒷문제의 데미지가 엄청 커죠. 아예 자신 없으면 그냥 책 끼고 내 마지막에 풀어도 돼요. 자 갑시다. 다음 이런 사지선다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건 위에 거 똑같네요. A는 뭐예요? 시장제. 그러면 D는 공공제. B는 요금제. 그죠? 아 이거 반대로 돼 있고 이거 바뀌었구나. 그죠? 됐습니다. B가 공유제죠. 그죠? B가 공유제입니다. A와 D는 맞죠? 그죠? C만 요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맞춰 보시면. 답은 1번이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놓다가 7번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이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걸 서울시 국어인데 작년에 풀어보신 분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공공조직 관리자들은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화 역할만 수행한다. 2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3번 공공조직 관리자는 수지 분석 제시 가치 판단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4번 정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일단 3번 4번은 절대 아니죠. 완전히 정치적인 느낌인데 딱 봐도 답은 1번이죠. 그죠? 감각적으로 풀어줘야 되겠는데, 그죠? 2번도 정책 결정 기능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명확하게 정치행정 외든론이에요? 이론론인데, 1번은 지원해주고 좋은 정보 제공만 해주는 것은 가치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8번 보시죠. 8번. 정치행정 2번론이네요. 1번. 1번 지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 같이 중앙 집권적 권력 체계와 행정제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 행정한 국가에서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자 일선 행정 강조 밑줄 한국에서의 정치행정 이원론은 역관주의를 극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미국에서의 정치행정 이원론은 뭐죠? 역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드로 윌슨이 주장했죠. 근데 한국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이 정책결정과 집행을 다 하는데 이제 결정은 하지 말고 넌 이제 정치에서 결정한 걸 시키는 일선행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용했던 거죠. 요게 맞는 지문입니다. 요게 생정학 2.0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 있는 지문이죠. 2번 미국 188 맞죠? 이때 공무원 제도 개혁 무슨 주의예요? 실적주의가 되겠습니다. 실적주의. 3번 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 미국의 진보주의와 유럽식 중앙집권 관료이라 맞죠?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진보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뜻하고요 유럽식 중앙집권적 관료이라는 관료제를 뜻하는 거죠.
자, 4번.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리에 따라 결정. 결정 틀렸죠? 그 다음에 국가의사라는 단어도 정치행정이원론과 부합하지 않죠? 정치행정이원론은 관리현상으로 보는 거니까 수단, 봉사, 관리 등을 강조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장 실패에 뭐 쉽게 논하는 건 이런 거죠. 공, 부, 독, 불, 정. 답은 3번이죠. 이런 놓으면 문제는 뭐 껌이죠, 껌. 그죠? 그죠? 10번 봅시다. 시장 실패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부 경제, 정부 개입 없으면 과소송산,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해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외부 경제는 과소 생산되니까 뭘 줘야 돼요? 보조금을 줘야 돼요. 보조금. 보조금.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도 법학하고요. 행자학의 차이죠. 여러분, 돈을 주어서, 100만 원을 주어서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그래서 이제 돈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여러분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시죠? 20%인가 30%의 권리가 있어요. 안 주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물론 그 사람이 더 주면 더 좋은 거고, 안 나타나도 더 좋죠. 안 나타나면 며칠 동안 안 나타나면 그 돈은 여러분 주워서 신고한 사람 돈이 돼. 국가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왜 20% 30% 줄 걸 법으로 보장했을 것 같아? 신고하는. 아, 행정학적으로 이 문제, 우리 지금 무슨 문제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장려해야 되잖아.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설득할 수도 있고 못 본 척할 수도 있고 아면 안 갖다 줄 가능성이 많겠죠. 방금 그런 행동들이 사회에 긍정적 외부 효과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 아 우리 사회 참 믿고 살만한 사회구나. 내가 돈을 잊어버려도 내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회 자본 형성에 아주 큰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긍정 행정학적으로 풀자면 긍정적 외부 효과죠. 뭐 보상, 상훈 이런 것들도 그런 거죠. 이런 면접에서 이런 질문 물으면 어떡해요? 왜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들은 군 면제를 시켜주는데 BTS는 왜 군 면제를 안 시켜줍니까? 하면 어떡해요? 너무 슬퍼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떡해요? BTS 따라다녀 이렇게 그냥 바로 잘라버리겠죠. 왜 그럴 것 같아? 걔들은 즐기면서 했고 얘들은 고생해서 했어. 이런 대답하면 안 되지. 국위선양이고 그런 관점에서 그 선수들이 긍정적 외부 효과를 많이 발생시킨 거죠. 물론 BTS가 그게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뭐 해주고 안 해줄 거는 미아를 찾아주면 돈 주나? 내가 보기에는 미아를 찾아주는 게 더 많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돈보다. 돈은 뭐 물론 잃어버리면 가슴 아프지만 애기 잃어버린 것보다는 안 그렇잖아. 근데 왜 미아를 찾아주면 아무 보상 안 해줘? 법적으로 없어 그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 어느 걸 해주고 안 해주고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인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BTS도 나는 해줘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걔들이 난 누군지 전혀 모른다. 걔들이 그렇게 유명한가? 우리 딸은 나보다 BTS를 더 좋아하던데 네 반명해 주는 거는 아빠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넘어갑시다.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11번 문제는 뭐 전형적인 문제죠. 시장 실패 또는 정부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공공재는 보조삭감은 틀렸죠. 공공재는 오로지 직접 공급밖에 답이 없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렇죠. 정부 규제나 보조금 맞죠? 둘 다? 됐습니다. 자연 독점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해야 되죠. 자, 관료의 사적 목표, 이게 권력의 편제죠. 이게 어렵죠.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 아니면 규제 완화죠.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 아니면 규제 완화입니다. 공적 유도는 틀렸고요. 정부의 개입의 파생적 외부 효과는 파생적 외부에는 공적 공급 자체가 틀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파생적 외부에는 정부 실패고 공적 공급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이니까 그렇습니다. 11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12번 옳지 않은 것은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 경쟁, 정보 비대칭, 공적 규제이다.
규제는 웬만하면 다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불안정 경쟁과 청법이 기능한 문제 해결했으면 불안정 경쟁은 규제밖에 안 되죠. 그죠? 규제밖에 안 되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보조금도 가능하고 규제도 가능하죠. 코즈, 부정 예부 효과를 줄이는 방법 맞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탐사 배출권 같은 재산권, 소유권을 명확하죠. 4번, 외부 불경제에 나타난 규제 맞죠? 자, 외부 불경제는 외부 효과잖아요. 잡아요. 긍정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주고 부정 외부 효과는 규제를 해야 되니까 외부 효과는 보조와 규제가 다 맞죠. 또 파생 외부 효과도 보조 삭감과 규제 완화가 다 맞습니다. 자, 13번 넘어가시고 14번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우리 그 소유권에 관한 얘기가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구, 사회 전체 최적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 양이 해당하는 만큼, 자, 조세 맞죠? 피구.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랬어요? 피구. 이게 여러분 뭐 부담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과징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용어는 뭐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어요. 2번 외부 효과 보조금 지급 맞죠? 됐습니다. 3번 코즈, 소유권 명확화 외부 효과를 줄이는 방법 맞죠? 4번 직접 규제 활용 사례 오염 허가서 틀렸죠. ETS라고 그랬죠? 간접 규제. 요게 뭐 무슨 문제인지 기억이 없네요. 하여튼 2015년 정도 나왔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최초로 나왔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5번 15번을 넘어가고 16번을 갑시다. 15번은 쉬워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16번 이 문제가 재밌죠. 잘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작은 정부의 등장을 지지하게 된 이론적 배경. 다시, 작은 정부니까 정부 실패입니까? 시장 실패입니까? 그런 걸 고민 안 해도 돼요. 보기 한번 봅시다. 예산 극대화, 지대 추구, X 비율, 외부 효과. 그 내부는 용어들이 정부 실패냐, 시장 실패냐 물어보는 거죠. 작은 정부를 지지하면 당연히 정부 실패 요인이죠. 그걸 아닌 걸 찾는 거니까 답은 딱 봐도 4번이죠. 요 문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었죠. 한번 더 생각하도록 만들어준 문제죠. 그죠? 그렇습니다.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출제예요. 다음 17번 됐습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경제위기, 정부의 적극적 개입, 대공황 극복, 케인즈. 1번은 완벽하게 맞네요. 2번 시장 실패에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 완화,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을 강조했고 이러한 이유로 됐다. 문제가 쪼잔한데 딱 요 규제 완화 요 하나만 틀렸지. 7급이니까 조금 더 이제 어떻습니까? 지문도 길고 좀 더 인포메이션도 많죠. 집중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이런 17번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봐야 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 좋은 된 분들은 서울 7급하고 국회 8급 위주로 풀어보려고 그랬죠. 그게 행정학 지금 현재 기출 객관식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웁니다. 특히나 여러분 국회 8급 문제는 작년에 내가 수업 시간에 저번에 작년에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 우리 요즘 많이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로 놓았습니다. 그죠? 자, 3번 읽어봅시다. 경제 대공황 극복, 뉴딜 정책, 2차 대전, 큰 정부 탄생 기여했다. 맞네요. 4번 작은 정부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반박.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거. 됐습니다. 문장이 좋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4번 이 문제는 이 문제 질문이 국어 시험 문제로 내려올 날이 당장 올해나 그죠? 뭐 내년 정도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18번, 19번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20번 한번 봅시다. 공유자의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인적으로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 아, 이건 완벽한 질문이죠, 그죠? 그죠? 공유주의 비극이죠. 소유권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맞죠?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비배제죠. 그죠? 3번.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외부 효과를 줍니까? 부정적 외부를 줍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죠. 내가 마음대로 써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 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외부 효과를 내면화함으로써 이 외부 효과를 내면화 시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어렵죠. 뭐죠? 첫 번째, 피구는 뭘 때려야 된다? 피구비한 텍스. 그죠? 아니면 좋은 거는 공유제 비극이니까 나쁜 거지만 긍정 외부 효과를 뭐 줘야 돼요? 보조금, 공적 유도. 그리고 RH 코드는 뭐 해야 된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면 된다. 그죠?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해 준다. 대표적인 소유권 개념이 뭐였어요? 오염권, Right to Pollute, 탄소 배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심천에 있는 나대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동네 하천에 막 할머니들이 뭐 엄청나게 쌍추 많이 심어놓고 했는데 어느 날 공무원들 확 다 빼간다. 다 빼버리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나 같으면 저럴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대지 추첨을 하면 돼.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그 공유제잖아, 공유제. 공유시죠. 그래서 추천하면서 된 사람한테 유지 관리를 잘하고 거기 벤치가 있는데 벤치 세 개는 꼭 깨끗하게 닦아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단 거기서 나는 농작물은 당신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깔끔하게 유지될 것 같은데, 그죠? 물론 뭐 근데 아이디어적인 생각입니다. 넘어가시죠. 21번 자 문장이 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공유주의 비극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공유주의 비극이란 자신의 이익 극대화 개인적 차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익 파괴함으로써 전체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상. 문장은 길지만 뭐 대충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2번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란 부정적 유보가 아닌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성찬. 답은 2번이죠.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됐습니다. 3번 A 경찰서에서 자정 이후 기간의 여성을 버스 정류장부터 집까지 순찰하는 안심기가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유지 비극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의 기계적 실행은 오히려 치안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 문장은 뭐 경찰 승진 시험이 뭔지 아시죠? 경정이니까요. 청주 경찰서장이 총경이거든요. 총경 바로 밑계급이에요. 엄청나게 고위직입니다. 행정부로 치면 한 6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됐습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됐습니다. 왜 이거 지금 뭘 뜻하는 거죠? 지금 치안 서비스도 일종의 비배제가 있으니까, 그죠? 공유지의 비극의 성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무한대로 제공되면 좋은데 어차피 지구대 경찰 인력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내가 보기에는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그죠? 4번 하디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공유 상태를 근본적으로 맞죠? 하디는 사유화를 제안했죠? 맞는 말입니다. 됐고요. 22번 23번 22번 넘어가시고 23번 정보 실패 요인이 아닌 것 빨리 찾아보시죠. 이런 문제가 확실히 국회 파급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에 4번에 그죠 뭐 외부 효과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너무 다 고르기 쉽죠. 근데 지금은 다 뭔가 좀 정부
거의 문제점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4번을 골라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지문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 실패 이론, 즉 울퍼 주니어 이론에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뭐 4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 8급 문제가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됐습니다. 24번 보시죠. 정부 실패에 옳은 것은 됐습니다. 권력의 편제는 보조삭감 규제 완화. 보조삭감 아니죠.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 이게 잘 나오죠, 이게.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와 보조삭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정부의 편제는 뭐라 그랬어요? 정부의 편제는 보조와 규제로 하지만 권력의 편제, 또 권력의 자의적 행동, 그 권력의 편제가요, 23번에 1번 지문 있죠. 권력으로 인한 배분적 불공정성. 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요 말이 권력의 편제예요. 저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특혜라 그래요. 특혜. 특혜. 좀 논쟁적이긴 한데 여자분들 그냥 사심 없이 들어줘. 요즘 최근에 페미니즘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20대 남자들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면 아 기분 나빠. 우리는 군대 가서 완전 개같이 끌려가는 그런 싼티나 논리를 하지 말고 그때 뭐라고 해야 되면 이거는 울프 주니어가 말한 뭐라고? 권력의 자의적 배분이다. 사실 남성 집단을 해줄지 여성을 해줄지 도로를 호남에 많이 건설할지 경북에 많이 건설할지는 그냥 정책 결정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때 뭐라고요? 권력의 자의적 배분. 어디 쪽에만 사랑이 편제예요? 권력이 편제. 여성에 아니면 호남 지역에 아니면 경북 지역에 아니면 남성에 편제하고 있는 거죠. 권력의 편제. 저는 그래서 이걸 특혜라고 번역하고 싶은데 이해하기 쉬운데 어감이 멀죠. 갑시다. 권력으로 인한 불평 배분적 불공정성. 아시겠죠? 배분적 불공정성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의 개인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구조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아니죠. 우리 구조적 측면. 뭐라고요?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3번. 정부 실패 발생. 공적 공급 보조금 위반하는 공적 유도. 틀렸죠? 자, 공적 공급이나 보조금이나 규제는 정부 실패가 아니라 무슨 실패? 시장 실패할 때 하는 거죠? 됐습니다. X 비율성. 이거는 이제 답은 뭐 4번은 무조건 맞죠. 왜요? X 비율은 그렇죠. 세 개 다 되고. 근데 이때는 이제 만점만 찾으면 되죠. 뭐뭐만 해결된다. 이건 틀린 거지만 두 개만 더 가도 맞고 한 개만 더 가도 다 맞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심각하게 끝나버렸는데 위에 1번, 2번, 3번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25번, 26번은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자, 27번, 아 드디어 작년 국가고기 풀어보는 사람 있죠? 많이 논다고 했잖아요. 파지티브, 네거티브 중에서 어디가 더 자율성이 높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허용해주는 네거티브가 더 자율성이 높습니다. 27번의 기억은 틀렸죠? 그렇죠? 됐습니다. 환경규제나 사회재해 규제는 뭐 이건 사회규제 맞네요. 안전이나 이런 환경규제는 거의 대부분 사회적 규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진입, 가격, 다시 뭐라고요? 거의 대부분 시장은 솔직히 진입규제만 생각하시면 돼요. 진입규제가 진입규제라 안 나오고 뭐라고요? 의사면허 무슨 규제예요? 진입규제지. 변호사 진입규제, 약사 진입규제. 사실 행정학 지금 공무원 뽑는 것도 일종의 진입규제죠. 아무나 다 공무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붙어야만 되는 거죠. 이쪽 이것도 진입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D가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리얼 수단규제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맞죠? 그래서
4번 기억 빼고 다 맞죠? 그렇죠. 문제가 이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되게 솔직한 말로 잘 만들었어요. 왜요? 네 개의 질문에 전통적인 규제의 논의가 좀 아쉬운 건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뭐 미엄 정도의 규제의 역설 같은 거 하나에 들어갔으면 아니면 뭐 행정 규제 기획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뭐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 들어갔으면 완벽하죠. 저는 규제 문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건 처음 봤어요.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너무 자 읽히어 해석입니다. 무슨 규제예요? 과정 규제, 관리 규제죠. 인체 건강에서 신약의 부작용이니까 산출이죠. 무슨 규제? 성과 규제겠죠. 디귿 환경오염 방지 위해서 기업에게 기술을 사용 아 맞네요. 무슨 규제? 기술 규제 또는 무슨 규제? 투입 규제 또는 수당 규제입니다. 아시겠죠? 뭐 너무 쉬운 문제고 29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30번은 일반적으로 규제 주체는 당이 정부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계다. A 무슨 규제라 그래요? 무슨 규제? 자율적으로 한다. 무슨 규제? 자율 규제. 왜 공동 규제라고 하겠습니까? 자율 규제는 너무 나간 거고 결국 최종 승인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지만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들은 누구라고요? 의사협회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규제협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1번 행정력 부족 2번 고도의 전문성 3번 규제기관의 기술 전문성이 피규제기관에서 현재 낮을 경우 오케이 맞죠? 4번 여론 등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 때 잽싸게 한다 그랬죠? 됐습니다. A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큰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수정하면서 공평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안 읽었는데 이번에 그게 직접 규제가 아니라 무슨 규제예요? 간접 규제죠. 간접 규제. 직접 규제는요. 오로지 여러분 준수해야 될 것만 요구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면서 직접 규제를 엄청 많이 만났을 텐데요. 파란불에만 건너야 되죠. 빨간불에 건너면 어떡해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일으키죠. 그 직접 규제죠. 직접 규제잖아요. 쓰레기는 어디 버려야 돼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죠. 이런 것들 직접 규제입니다. 아, 31번 문제 엄청 재밌습니다.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제키 윌슨 밑줄 자 캡슐 커피 때문에 경비 아저씨와 싸웠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있는 플라스틱 전용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않았는데 재활용함에 넣어야 한다며 연성을 높였다. 헷갈립니다. 두 번째 거. 한 번에 마실 양을 쉽게 추출할 수 있지만 재활용되지도 않고 잘 속지 않아서 자제하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환경보전이나 이런 문제죠. 답은 4번이죠. 그죠. 환경규제입니다. 그 편의관 자 넘기지 말고요. 1번 고객정치 됐습니다. 위에다가 비용편익 써보시고 옆에 빈칸에 고객정치 됐죠? 됐습니까? 고객정치는 비용은 다소로 해봅시다. 비용은 다 편익은 소 맞죠? 이익집단정치는 둘 다 소소죠. 대중정치는 둘 다 다다죠. 기업가적 정치는 편익은 소수의 비용은 다수에게 부과되는 거죠. 이 문제 재밌는데 너무 쉽게 풀려버렸어요. 그죠? 됐습니다. 규제정치 3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33번 옳지 않은 것 고객정치는 최저가격 정치 이거 맞다 그랬죠? 이거 맞습니다. 이익단위치 아, 요거 2번 틀렸죠? 음란물 규제나 출판 규제는 대중정치 또는 무슨 정치? 다수결 정치
그죠? 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도 대중정치죠. 누구나 다 혜택을 누리고 누구나 다 비용을 부담하는 그죠? 대중정치, 낙태규제 맞죠? 낙태규제 맞고요. 자, 기업가적 정치는 위생. 자, 위생, 안전규제는 전부 다 무슨 정치? 기업가적 정치 사항입니다. 자, 35번. 됐죠? 기업 봅시다. 편익은 집중되어 있고 비용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고로 쓰면 되죠? 기업은 무슨 정치예요? 고객이죠? 그럼 당연히 리얼은 기업가적 정치겠네요. 항상 이 4분면 놓으면 대각선으로 풀어야 돼. 그럼 빨리빨리 풀려요. 그럼 이제 분산 리얼은 대중정치죠. 그럼 디귿은 뭐예요? 이익집단 정치죠. 이익집단 정치. 자, 갑시다. 기업은 뭡니까? 고객 정치죠. 포획, 로비. 아, 이게 거시절연이에요? 미시절연이에요? 미시절연이죠. 이 문제 진짜 어렵죠. 포획에 로비도 다 맞았는데 무슨 절연? 미시절연입니다. 왜 미시절연? 자, 절연은 항상 편익 기준이에요. 편익이 넓게 거시적으로 나타나면 무슨 절연? 거시절연. 절연이니까 아마 비용은 소수겠죠. 봐봐요. 거시적인 편익이 거시적으로 발생하면 절연이 아니잖아. 그치? 절연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치? 거시절연은 편익은 거시적으로, 비용은 소수적으로. 그러면 미시절연은 편익은 미시적이니까 좁죠. 그럼 절연이니까 편익은 다수. 됐습니다. 니언, 대중정치, 음란물, 낙태, 사회적 차별. 방금 말한 차량 10부제, 이런 것들. 대표적인 대중정치죠. 디귿, 이익집단 정치죠. 쌍방의 막강한 정치조직 힘, 첨예한 대립. 규제기관이 어느 한쪽에 장악될 가능성이 약하다. 밑에다 포획 쓰시죠. 포획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쪽이 바로 이 JQ1선의 규제정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JQ1선의 규제정치 사항이죠. 아, 그 이익정치. 하나 더 쓰면 이익정치의 꼬놓은 게 뭐라고요? 그럼 이거 힘이 막강한 두 조직이 이기기 위해서 뭘 해요? 가시성을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시성. 가시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검찰이 가시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오히려 경찰이 이겨버렸지. 검찰이 가시성 높이려고 우리가 수사권을 이렇게 수사 잘한다고 우리 권력에도 막 대든다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박해낸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좀 공소처법 개인적인 얘기해도 되나? 아, 괜히 이거 얘기했네. 강의합시다. 하여튼 역사적 순간을 맛봤습니다. 그죠? 리얼 기업가적 정치죠. 극적 사건 동그라미 공익집단 활동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다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위생 안전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37번 규제기본법입니다. 규제법정주의 맞죠? 규제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두 명의 이런 거는 뭐냐? 틀리 생각하면 되겠고. 3번 규제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 편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비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비용 맞죠? 규제 비용에 관심을 가지려 하는 거고. 4번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 개혁이나 아, 다행이네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요거는 거의 대부분 요걸 많이 넣어줘. 그 다음에 45일, 15일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라고요? 45일, 15일. 감사원이 하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금방 헷갈리죠. 국회는 당연히 이런 생각도 아닌 것 같지? 대법원 아닌 것 같죠? 국회 대법원 또 어디? 헌법재판소 당연히 아닌 것 같잖아. 그럼 당연히 헌법상 권력분립인데. 감사원이 애매합니다. 감사원은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적용 제외죠. 됐습니다. 20인 25인가 이런 것까지 너무 짜증나 지금. 38번 규제 영향 분석입니다. 경제 사회 영향을 과학적 분석, 타당성 평가,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 수립 됐습니다. 4번이네요. 그죠? 3번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한 책임에서 맞죠? 그리고 규제 비용과 편익 중에서 뭘 더 중시해요?
주제 비용을 더욱더 중시합니다. 39번 안 넘어가시고 40번 42번 바로 갑시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42번이 요 규제 역설이 놓았던 최초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답으로 처리되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죠. 규제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 그런 거. 규제 피라미드 뭐라고요?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이죠. 답은 딱 봐도 2번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근데 이걸 해설을 다 X를 했는데 해설이 규제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얘기지. 문제, 지문은 다 맞아요. 지문은 다 맞습니다. 넘어가시죠. 행정지도 44번 폐단 책임소재 불분명 공무원이 재량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형평성 보장이 어렵다.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 확장을 유도한다. 답은 3번인가 아시죠? 됐습니다. 책임소재 불명확하다 그랬죠? 왜요?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법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아 이렇게 좀 가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길로 갔는데 사고 당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했죠. 그죠?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소재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럼 뒤에 사람은 저 길로 가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길로 가고 난 이 길로 가고 했냐. 그럼 따질 수가 없어.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재량이 많이 작용하죠. 근데 이거는 왜 행정지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없잖아.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비권력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그래서 4번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사실 가장 많이 보는 게 여러분 지나다니면 좀 이게 가게들이 좀 장사하기 어렵고는 이런 거 이해하는데 너무 보도까지 많이 은근히 상품 진열하고 이렇게 많이 지나는데 불편함 많죠. 신고해보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처음 와서 이렇게요. 아니 아주머니 좀 이렇게 넣으시죠. 뭐 이렇게 유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머니가 알아서 넣으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떡해요? 경찰권을 빨리 좀. 그 다음 또 뭐 층간소음. 행정시도는 사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다 하죠. 하물며 어디에도 싸움도 뭐 경찰 부르는데 그렇죠. 경기 확장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45번은 여러 문제를 짜집게 한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그 많이 나오는 게 48번 정도 한번만 체크합시다. 요즘에 이제 NGO에 관한 문제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관한 문제는 427번 여러분들 꼭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죠? 이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없네. 427번이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48번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밑줄짝. 요게 서울 7급이라서 그죠?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서울 7급하고 국회 8급은 거기에 놓은 신문제들은 언젠가는 9급에 놓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아직 9급에 안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혁신적인 중소기업 창업 촉진 육성, 도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 2번, 1번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마을 만들기 경험 비즈니스 차원에서 전개한 거. 완벽하게 2번이 맞죠. 3번,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기업 밑줄짝. 사회적 기업과 엄청 유사합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한국말로 번역할 것 같아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직역하면 무슨 공동체 기업?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예요? 뭐 함양하면 꽃감이잖아요. 뭐 함양 무슨 마을? 꽃감 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지역 공동체를 기반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일본에서 이거 왜 이게 붐이 일어났어요? 왜 여자분들이 죄송한데 여자분들 남자분들이나 왜 시골에 가서 안 살려고 그러지? 속식이 말하면 산 좋고 물 좋으면 뭐해? 산과 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 그게 이제 경제 활성화가 결합된 이런 비즈니스가 되면
귀농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원해 줍니다. 그죠? 4번,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후 구도심 세태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재활성화 방안으로 구심 중단. 다시 뭐라고요? 지역 재활성화. 일본이 틀렸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육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아직 미기출이야, 구급에. 그죠? 사회적 기업하고 비슷합니다. 사회적 기업, 전주하면 비빔빵. 전주하면 비빔빵.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업입니다. 포스트 모던. 요게 이상하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갑시다. 특성이 아닌 것. 상다구회. 상상, 상, 상대주의, 탈영역화. 같은 말이 뭐예요? 탈영역화는 영역 해체겠죠. 영역 해체. 그죠? 은유, 메타포, 과학주의, 객관주의, 분화주의, 특수주의, 해체. 답은 4번이죠. 혹시 암기법 기억납니까? 상, 다, 구, 회. 객관식 암기 핵심 정리집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50번. 포스트 모던, 옳지 않은 것, 맥락의존적. 맥락의존적 진리를 거부한다. 타자의 대상화를 거부한다.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지배를 이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답은 1번이죠. 맥락의존적이란 말은 절대주의예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죠. 맥락의존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타자의 대상화라는 것은 객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타자성. 무슨 타자? 인식적 타자가 아니라 도덕적 타자. 타자의 대상화라는 말은 타인을 그냥 객체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행정화 이 방식이라니까요. 30대 여자분들이 지금 멋있는 표현 해볼까요? 한국의 출산 정책이 뭡니까? 여성을 타자화합니다. 어때? 무슨 뜻이야 그게? 여성들이 왜 애를 안 낳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단지 여성을 뭐로 본다고? 애 낳는 도구나 수단 기술로 본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는지 관심이 없다니까. 타자화한다. 대상화한다는 거야. 물건화한다는 거야. 물건화한다는 거야. 그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인간의 물화, 대상화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는데 사람을 죽이면 돈 받는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뭐 한다? ATM 기계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아들, 딸 이해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고급스럽게 너희들 아빠를 대상화하지 마라.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다. 표현이 좀 고급스럽지. 타자화한다, 뭐 대상화한다, 대상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맞는 말입니다. 50번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지문이 좀 어렵죠. 50번 문제는 한번 놀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